한번 쳐다보면은 우리 함께해 주신 가족 모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호성을, 네, 환호성이. 네, 와, 환호성과 함께 박수.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다음은 우리 뱃놀이 축제 관련 우리 서철모 화성시장 표창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이종건 이사장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통영하시는 분은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호박농골 가족공사단 문선희. 자, 박수 해주시고요. 네. 그렇죠. 호박농골 가족공사단 문선희. 기아는 남다른 예양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솔선 수범하였으며 특히 2019년 화성 뱃놀이 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화성시장 서철모 대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 이원우 국회의원 표창이 있겠습니다. 또 시상은 우리 이종건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박농골 가족공사단 최선. 네. 나오실 때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착장 호박농골 가족공사단 최선. 기아는 평소 남다른 희생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였으며 밝고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한 공인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21일 국회의원 이원욱 대로. 와, 제가 하나요. 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관련 권칠순 국회의원 표창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박농골 가족봉사단 전순애 나오실 때 박수. 표창장 호박농골 가족봉사단 전순애. 기아는 평소 사람을 먼저, 인생을 먼저 생각하는 화성 건설에 앞장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장애우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한다. 2019년 12월 20일 국회의원 권칠순으로. 와, 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 송옥주 국회의원 표창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박농골 가족봉사단 송승원. 표창장 호박농골 가족봉사단 송승원. 기아는 평소 남다른 열정과 솔선 수범하는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21일 국회의원 송옥주 대동.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수 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표창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가현, 정초빈, 조자야 가족. 나오실 때 다시 박수. 자책장 호박농골 가족봉사단 권가현. 기아는 투철한 예양심과 봉사정신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21일 사단법인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이종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초빈 우리 잠깐 뒤에 서 있을게요. 표창장 호박농골 가족봉사단 정초빈.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뒤에 잠깐 서 계시고 우리 조자야 가족. 표창장 호박농골 가족봉사단 조자야 가족.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앞에 나와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나오세요. 자, 앞에 보시고 가장 예쁜 모습으로. 예. 우리 국회의원 시장님 표창은
그 선물이 없는데 우리 이사장님 부장도 선물이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좋아요. 네. 네. 선물 네, 주셨죠? 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호박농골 가족봉사단에서 감사장 전달이 있겠습니다. 전달은 김은수 단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호명하시는 분은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규홍님.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장 호박농골 가족봉사단 정규홍. 기아는 호박농골 가족봉사단에서 따뜻한 성질과 활동 터전을 제공해 주시네 감사드리며 이에 기여한 공인 지대함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호박농골 가족봉사단 단장 김은수! 야, 선물! 예. 야. 우와, 박수! 받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